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썸네일에서도 표현을 했다시피 올해 토마토 농사 완전 망했습니다. 예, 청고병으로 인해서. 장마를 코앞에 두고 물끊기까지 해 놓았는데 한 포기씩 한 포기씩 죽더니 이제 전멸을 했습니다. 예방은 미리 못하고 한 포기 시들시들 하면서 예, 빨리 약을 뿌리 쪽에 넣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토마토를 제 3화방까지 달고 예, 죽네요. 요게 이제 마지막까지 어제까지 버티더니 오늘 안 되겠는지. 이러면 이제 못 살아납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토마토를 달고 자, 요 뒤에 있는 방울토마토도 버티다가 오늘 보니까 이것도 이제 가네요. 예, 비실비실하죠. 더 이상 요게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글쎄요,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견디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것도 가네. 그래서 이 토마토 이 청고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을 타고 다니면서 같은 고랑에 있는 거는 전부 점염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비실비실할 때 얼른 파서 흙까지 확 다 끄집어내고 단절시켜야 되는데 그때 벌써 옆으로 이동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토마토 맛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히 화분에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조그마한 비닐 하우스 안에서 예, 수박도 키우고 멜론도 키우고 풋고추, 오이, 근데 여기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 드렸던 토마토가 이제 열려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6화방까지, 여섯 번째 화방까지 해서 이제 적심을 하고 예, 제법 토마토가 이제 발그레하게 이제 색깔이 변하게 익어가고 있죠. 다행히 맛은 보겠네요. 자, 이 텃밭농부가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마토를 화분에서만 키우려고. 이제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화분에 심는다고 해서 청고병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 화분 한 개로 끝납니다. 옆으로 전염이 안 돼요. 그러나 두둑에 연결이 돼 있으면 쪼르륵 하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포기에 청고병이 오면 이 포기는 전염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토마토는 예, 이렇게 부직포 화분을 이용해서 키우려고 오늘 또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예, 청고병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고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들시들하면서 폭삭 죽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장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이 텃밭농부도 원래 예, 피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